워크래프트의 세계를 내 손으로 만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드맵 DIY 진행의 김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민입니다. 요즘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고 다시 맵 에디팅에 도전하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맵 에디팅에 도전하셨다가 몸고생 마음고생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워크래프트 3 하면 일단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즐기자고 하는 게임이 되겠는데 거기서 뭐 에디터를 열어가지고 맵을 뭐 건드리고 수치를 넣고 문자를 넣고 하는 게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저도 당연히 그런 사람이 하나요. 근데 뭐 조금씩 도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숙달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제가 그런 겪어왔던 과정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숙지시켜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저희 DIY 코너죠. 그렇죠. 역시 처음부터 고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태민 씨는 처음부터 고수셨나요? 맵 에디팅에? 예, 저 또한 처음부터는 고수가 아니었죠. 처음에도 저 혼자서 그러니까 그 월드 에디터라는 것 자체가 대중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의 처음엔 소수의 매니아를 네. 주축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상의 그 조언을 듣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많이 고생하다가 고생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지다가요. 예. 그러니까 그 매니아들의 그 동호회가 생기면서 그쪽에서 도움도 받으면서 그렇죠. 어느 정도 아하. 예.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예. 도움이 된다는 것. 역시 혼자 하기 힘들죠. 그렇죠. 근데 만들고 지우고 뭐 좀 만들어 봐도 재미도 없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들면은 뭘 하고 싶으신데요? 뭐 재밌는 맵 뭐 그런 건데 별로 재미도 없고 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저 뭐 맵을 하나 크게 약간 장황한 설명이 될지 몰라도 예. 인생사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하나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까지 가는 길, 즉 시나리오를 잘 잡아가지고 그대로 밟아 나간다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맵을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나리오. 네. 그 맵 제작에도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그냥 배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시나리오가 필요한가요? 글쎄요.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영 씨 말씀하신 대로 인생사를 비유를 드셨는데 어떤 무엇을 만들든지 처음에 구상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구상을 잡아놓고 그 이제 하나하나 부분 부분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네. 구상을 잡지 않고 무작정 막 만들어 가다 보면 중간에 딱 이제 난간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전체적인 또 다시 가야 되고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구성을 잡고요. 부분적인 이제 세부적인 구성을 또 잡고 그렇죠. 전체 이제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국어 시간에 뼈대를 잡고 이제 거기 이제 살을 붙이는 그런 네. 양상.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리그에서 이제 프로 게이머를 대장하는 맵을 만들 경우에는 네. 이 맵이 프로 게이머한테 어떤 플레이를 유도하고 싶은가를 우선 생각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게 되겠고 지금 또 예. 마찬가지로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난주였나요? 그 킹 오브 더 워 같은 경우는 뭐 영웅들끼리 싸우는 거를 처음에 전제로 잡고 그 다음에 뭐 하나하나 살을 붙여 나가다 보니까 완성된 그런 맵이랄 수 있죠. 그런데 역시 그 과정에서도 네. 난관을 많을 거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인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끈기 있게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분 네. 또 맵 제작의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월드맵 DIY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DIY 파워 에디팅입니다. 자, 워크래프트의 세계를 내 손으로 만든다. 월드맵 DIY. 첫 번째 코너 DIY 파워 에디팅 순서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파워풀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네 번째 강좌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동안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느 정도 초보자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팔레트의 사용법이라던가 네. 지난주까지는 뭐 간단하게 마을까지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뭐 이것저것 건물 짓고 땅을 만든 건데 그게 맵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실제 간단한 대전 맵을 하나 만들어보는 완성된 틀을 하나 처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네, 좀 거칠긴 하겠지만 처음 습작을 만들어보는 코너. 그렇죠. 네, 일단 준비된 화면 보도록 하죠. 자, 열렸어요. 사막인가요? 이거는 눈밭이 되게 설원이라 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보여드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구름이 져 있죠. 울퉁불퉁해요. 그렇죠. 이런 네. 설정은 처음에 새로운 지도 만들기 위해서 이 랜덤 높이 변수금을 체크해 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대전맵 시간이에요. 그러면 네. 대전맵이라면 기본적으로 스타팅 포인트가 있고 자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타팅 포인트 만들 수 있는 금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금광은요, 유니팔레트에서 우호적 중립을 누르시면은 여기 금광이 있거든요. 예. 네.
분광을 적당히 놓고 싶은 곳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우리 집에 하나 놔주시죠. 네, 여기가 철민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금광을 더블클릭하시게 되면은 일반 탭에 금광의 금의 매설량 지금 뭐 12,500이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무한히 늘려주게 되면 뭐 게임 중에 금 떨어질 걱정 없겠죠. 네. 네, 금광을 결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시작할 게 스타팅 포인트. 역시 처음에 게임 시작하면 어디서 시작하는가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미니 팔레트에서 플레이어 1을 골라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건물 탭에 가장 끝에 있는 게 바로 스타팅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예. 금광에 너무 가까이 붙이게 되면 스타팅 포인트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은 타운홀이 그림자식으로 나오는 예. 이 거리가 이제 최단 거리로 타운홀이 건너설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네. 여기에 스타팅 포인트를 위치해주시고 자, 금광 있고 스타팅 포인트가 있으면 워크래프트3에서 또 나무가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나무는 장식물 팔레트에서 나무 파괴 가능한 물체 탭을 보시면 나무 벽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데 그럼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밑에 브러쉬에서 좀 크게 문지르는 그렇죠. 크기를 크게 잡아서 하나씩 깔아주시면 제법 그럴싸하게 예. 본진이 성공되고 있죠. 스타팅 포인트 다 와요. 그렇죠. 그리고 확장팩에 넘어와서 새로운 맵 타일에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나무 보시기도 굉장히 듬성듬성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좀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안 좋은데요. 네. 이 확장팩에 추가된 세 가지 맵 타일, 즉 아이스 크라운 빙하와 그리고 썬큰 루인 그리고 예, 그 아웃랜드에는 캐노피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캐노피 나무? 네, 이거는 캐노피 뭐 키가 높은 나무란 뜻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나무가 되겠는데 이 중간에 빈 부분을 채워준 데 굉장히 유용해요. 그렇죠. 이렇게 캐노피 나무를 많이 깔게 되면은 위에서 봐도 전혀 빈틈 없이 굉장히 알차게 본진의 나무를 구성할 수가 있죠. 네. 나무의 양 같은 거는 조절할 필요가 없나요? 뭐 많으니까. 나무의 양이야 그때그때 뭐 그 맵의 성향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뭐 나무를 좀 더 가난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나무 양을 줄이면 되겠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그 네. 나무의 양을 그거 하는 것보다요. 네. 그 상대 선수와 그 스타팅 포인트와 나무 네. 사이의 거리를 상대 선수와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밸런스. 예. 그렇죠. 바로 이제 이 타운홀과 이 정도 사이 거리가 되겠는데 네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까운 쪽이 유리해지겠죠. 아하.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 본진이 너무 뻥 뚫려 있으니까 적이 기습을 왔을 때 너무 쉽게 당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형을 좀 예, 층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덕 지형, 입구라고 그렇죠. 말하는 지형 팔레트를 보시게 되면 절벽 적용 탭에 1 증가, 2 증가도 있지만 2 증가는 너무 높으니까 일단 1 증가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증가시켜 줄 만한 부분이 반정이 되는데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가장 큰 브러쉬를 골라줍니다. 기본적으로 금광과 본진을 모두 어우르게 해서 올려주시고요. 올라갔죠. 예. 그다음부터는 쉽게 하는 방법이 절벽 적용을 보면은 같은 높이로 묶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여기서 언덕에서부터 이렇게 쫙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형이 그 지형만 높아지는군요. 그렇죠. 언덕이 생기고 있죠. 네. 아니 근데 날아다닐 수도 없고요. 이렇게 되면 선맵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잠시 부서진 나무 몇 군 다시 채워주시고요. 네. 당연히 선맵이시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역시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입구가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죠. 그냥 로스 템플의 입구다. 뭐 입구 막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지난주에 나왔던 팁이었는데요. 바로 절벽 적용해서 경사로를 해줍니다. 아하, 드디어 이제 경사로가 보이고 있죠. 올라갈 수 있는 입구가 네. 열렸네요. 입구가 생겼습니다. 약간 입구가 크게. 워크래프트는 스타크래프트에 비해서 굉장히 입구가 큰 게 적용되는 편이죠. 예. 태민 씨, 경사로를 쉽게 깔 수 있는 팁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경사로를 만들 때는 그 경사로를 만드는 뒤에 그 절벽이요. 네. 대각이면 대각, 세로면 세로, 가로면 가로, 일직선상으로 놓여야 그 경사로가 경사로가 생깁니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좀 골라야지 예. 절벽이 좀 고르게 형성이 돼야지 경사로가 생긴다는 점. 경사로도 까다롭군요. 제가 많은 질문을 받은 부분이라서 그럽니다. 이 경사로가 왜 이렇게 입구가 안 뚫립니까? 뭐 절벽하고 절벽 만들었는데 그런 질문이 많아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딱 이쁘게 각이 줘야 된다. 그렇죠. 각이 중요하죠.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각진 곳에만 경사로는 만들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타팅 포인트와 본진이 대충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네. 앞마당 멀티를 또 하나 만들어 봐야 할 텐데요. 네. 마찬가지로 다시 복습이죠. 이거는 유닛에 가셔서 우호적 중립에서 금광을 하나 골라주신 다음에
이런 거 저기 만들까요? 굉장히 네. 앞마당에 가깝네요. 가까워요. 예. 네, 이러면 지금 멀티도 완성이 됐고요. 앞마당 멀티 쪽에 나무도 있어야겠죠? 네. 다시 나무 벽을 깔아주시고요. 뭔가 굉장히 그럴싸한 지도가 되어가고 있는 생각이 이게... 들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앞마당 멀티도 완성이 됐고 워크래프트에서 빼질 수 없는 중립 건물들을 또 배치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중립 건물은 뭐 예, 이런 것들 건물이라서 장식물 팔레트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의외로 유니 팔레트 있습니다. 중립 건물이요. 그래요? 아 건물도 아 중립 건물은 유니 팔레트에 있다. 그렇죠. 우호적 중립 탭에 보시면은 밑에 건물 지역에 네. 쫙 나와 있죠. 자, 흔히 아시는 고블린 상점을 예, 배치를 해야겠죠. 고블린 상점 같은 배치도 이게 대전 맵이라는 점을 유념하셔가지고요. 네. 균형 있게 맵상에서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왼쪽에 미니 맵을 보시면. 12시에 딱 중앙 지역 정도 위치하는 게 좋겠죠, 상점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약간 중앙 지역이 아닌데요. 끌어와야겠죠. 네, 이렇게 중앙 지역 쪽으로 끌어오시면 미니 웹상에서 중앙 지역이 딱 12시 정각에 놓여있네요. 예. 슬도시 펭귄들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칭되는 지역의 아래쪽에도 상점을 지어줘야겠죠. 6시 아, 지역이요. 6시 쪽에다가 이걸 똑같이 밸런싱을 맞추는 겁니다. 예. 그리고 현미 씨도 어떤 거를 놓고 싶으세요? 중립 건물이요. 글쎄요. 워크래프트 하면 또 그 샘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샘? 네. 아. 예. 체력의 샘과 만화의 샘이 있는데 판텀 헬스라고도 하죠. 딱 중앙 지역에 놓는 게 보통 중앙에 이쁘겠어요. 중앙 지역에 놓으시고 중앙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맵상에서 약간 지금 왼쪽에 네, 출처 있으니까 가지고 옵니다. 네. 이러면 네. 샘을 놔두고 지금 이쪽은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상대 본진이거든요. 예. 얼추 지금 대칭되는 상황이 보이고 있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지금 앞마당 멀티가 있으니까 여기도 앞마당이 있어 주는 게 2인용 맵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고전 상황이 예, 그 김동준 해설의 표현을 빌자면 박 터지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맵입니다. 네. 태민 씨 여기 또 뭐 하나 추가할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네. 중립 영웅을 뽑을 수 있는 선술집을 한번 그렇죠. 태번 있겠습니다. 워크래프트 프로듀스로에서 추가된 정말 중요한 요소죠. 태번을 지금 중앙 지역이 하나가 이렇게 파운틴 헬스가 있다 보니까 어디 중앙에 놀 곳이 없고 구석에 놔야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밸런싱을 위한 조치죠. 이것도 네, 대칭을 맞춰줘야겠죠. 자, 이러면 어떻게 모양이 다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형에 변화도 좀 주고 네, 길을 만들어 줘야겠죠. 길은 주로 이제 워크래프트에서는 나무가 길을 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하. 네, 길을 만들어 줬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지금 야, 그럴싸합니다. 형성이 되고 있죠. 자, 태민 씨 이제는 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예 이제 할까요?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그 유닛 배치를 그러니까 크립의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워크래프트에서 또 사냥을 네. 빼면은 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크립은 지난주에 Q&A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죠. 유닛 팔레트에서 적대적 중립을 들어가게 되면 크립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녀석들 엄청나게 많죠. 네. 뭐 지금 아이스크라운 빙하에 있는 크립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맵 타일에 맞는 크립들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눈 오는데 뭐 그렇죠. 여름에 있는 크립 갖다 놓으면 불쌍하니까요. 네. 이렇게 맵 타일에 맞게 크립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지금 아이스크라운 빙하의 크립으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립 배치할 때 중요한 게 처음에 너무 강한 크립을 두게 되면 사냥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 크립의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레벨입니다. 언제나 봐주시죠. 예, 그렇죠. 보이시죠? 일단은 레벨 1 정도의 크립을 처음에는 배치하는 게 낫겠죠. 뭐 이런 정도예요. 마우스 포인트가 올라가니까 그 크립의 성질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크립을 뭐 3 정도 배치한 다음에 방향은 잡아줘야겠죠. 유닛을 네.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그쪽을 보는 예, 어느 쪽을 보는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미니맵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 초록색으로 점이 생겼거든요. 확장팩에서 예, 새로운 점이죠. 크립 캠프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이 크립이 어느 정도의 강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또 중요한 건 배칭을 지켜줘야겠죠. 그렇죠. 복사를 해서 똑같은 지역에 상대방 배치를 해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앞마당에는 또 약간 강한 그런 크립들을 배치를 해주고요. 지금 굉장히 블루 드래곤스 가까운데 있네요. 이거. 예 그리고 앞마당의 크립은 그 게임의 그 균형을 많이 좌우 좌우하는데요. 예
예, 너무 약한 크립을 배치하게 될 경우에는 패스트 멀티 하기가 쉽고요. 또 너무 또 고랩에 크립을 하면은 또 멀티하기가 또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크립을 배치할 때 굉장히 유념해야 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캠프 크립과 노멀 크립의 설정인데요. 네. 무슨 말인고 하니 크립 중에는 분명히 자기가 그곳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크립, 즉 이 금광에 있는 크립들이 만약에 플레이어에게 반응을 안 한다면 굉장히 골치 아프겠죠. 네. 그 대신에 여기 길목에 있는 크립들은 일일이 플레이어 지나갈 때 반응하면은 이동할 때마다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길목에 있는 크립들을 이제 묶어놓고 더블클릭을 하면 목표 습득 범위라는 탭이 있는데요. 캠프라는 지역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시야가 250에서 200으로 줄어요. 캠프 아. 설정이 된 크립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어두운 파란색으로 반전이 되는데요. 이러면 게임 중에 웬만해서는 플레이어에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지나갈 때 그렇죠. 얘네들은 좀 눈이 어둡군요. 일부러 말하자면. 때리지 않는 한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아하. 보시면 되고요. 귀찮은 거겠죠. 네, 그리고 이 멀티 지역의 금광을 지키는 크립들은 노말로 꼭 보통으로 설정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와서 마음대로 뭐 멀티를 지키고 금광을 지어도 터치를 안 하니까요. 아하. 게임에 상당히 밸런스가 흐트러지겠죠. 그런 점을 유념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크립의 아이템 배치인데요. 지난주에 네. 나왔던 건데 다시 한번 그렇죠. 해보도록 하죠. 아 기억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한 크립에게 약한 아이템을 주는 게 당연하겠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아이템 더블클릭을 누르시고요. 사용자 정의 아이템 테이블 새로운 세트 만들기에서 새로운 아이템 만들기로 레벨 1 크립이니까 거기에 어울리게 네. 뭐 레벨 책에 아이템. 관련된 아이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책에 관련된 아이템이면은 책도 안 보시는 분이 여기 있죠. 레벨 1 아이템에 파워 아이템이 바로 책에 관련된 아이템입니다. 이걸 네. 랜덤하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멀티 지역에는 조금 더 좋은 아이템을 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게임에 어느 정도 조전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3레벨 정도 아이템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레벨에 뭐 사용 가능 아이템 이 정도요. 그러면은 네. 사냥 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점점 이제 뭔가 구색이 갖춰져 가고 있어요. 네, 이제는 이 상태에서 거의 지금 맵이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럼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그 맵 구성을 보이는지 테스트를 또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호, 그렇죠. 바로 지도 시험이라는 지도 시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특이한 아이콘이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싫어하는 말 시험. 예. 예, 저도 시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험 하나 받아보도록 하죠. 예. 자, 지금 불러오는 중 뭐 이렇게 저장되는 듯한 양상이 좀 보이는데 이거 뭐죠? 방금 전에 맵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게임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테스팅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장을 해놓고 바로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든 맵이에요. 지금 미니맵 그렇군요. 보시면 그 구성이 나오고 있죠. 예. 뭐 금광 위치나 나무 위치나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너무 금광이 가깝다, 너무 멀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다시 에디터로 돌아가서 보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맵 만드는 수서 알아봤습니다. 네, DIY 파워 에디팅. 오늘은 그동안 배운 지식, 약 3주, 4주였었죠? 네. 4주간에 걸쳐서 배운 지식을 한번 습작을 만들어 보는 코너로 꾸며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무리 그래도 참 실제로 해보면은 우리 초보분들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보통 어떤 실수를 많이 하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나요? 예, 그 지형 에디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무작정 막 그려나가다 보면은 자기는 대칭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점점 뭔가 대칭적이지 않고 점점 뭔가 언밸런스한 맵이 만들어지는 걸 초보자들이 느낍니다. 예, 예.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리기 전에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표시를 하는 거죠. 대강의 모습을. 아, 예, 그렇게 좌표 표시라고 할 수 있는. 예, 좌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예. 자, 그런데 그러면은 복사해서 이렇게 똑같이 대칭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전체 지금 예를 들어서 나무도 해놓고 이걸 예. 전체 다 복사해서 딱 딴 데 붙일 수 있나요? 일단 방향 같은 거는 좀 힘들겠지만요. 네. 그 월드맵 에디터를 활용하실 때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윈도우즈상의 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이 단축키를 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네. 뭐 카피하고 그리고 또 붙이는 거. 네네. 그린 거랑 그런 거 여러, 그 다음에 팔레트 선택. 등의 여러 가지 단축키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그거부터 외우시고 가는 게 좀 더 빠르게 에디팅할 수 있겠죠. 저희가 워크래프트 게임에서도 그 단축키들 모르고 게임하면 얼마나 그렇죠. 답답하겠습니까? 네. 자, 오늘 맵을 습작으로 꾸며봤습니다. 네. DIY 파워 에디팅이었습니다. 자, 월드맵 DIY 이번 코너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벅벅 긁어드리는 월드맵 Q&A 순서입니다. 자, 오늘의 가려움증을 호소해 주신 분은 수원에 사시는 정희연님께서 해주셨는데
유닛의 겉모습을 바꾸는 방법과 건물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다른 유닛을 뽑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겉모습을 바꾼다.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아스름이 나는데, 그리고 또 예. 유닛이 이 건물에서 나올 유닛이 아닌데 나온다. 이거 뭔가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요. 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 블러드 메이지 네네. 아시죠? 예. 블러드 메이지 영웅을 그러니까 피전트가 있는데요. 피전트의 겉모습을 블러드 메이지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모습은 블러드 메이지지만 하는 일은 일꾼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타운홀이라고 그 타운홀에서는 피전트가 생산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일꾼이 생산되는데요. 그 피전트 이외에 그 다른 종족의 일꾼들 뭐 에콜라이트라든가 그 예. 피언이라든가 다른 종족의 유닛을 또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말하자면은 블러드 메이지가 금캐로 다니는 나무 캐고 있고 그렇죠. 참 웃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예, 가능합니다. 예, 지금 일단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예. 자,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언제 봤더라? 네. 예, 오늘 바로 강좌 시간에 봤던 거죠. 나이를 먹으면 예, 기억력이 좀 가물가물해요. 예. 방금 저희가 습작을 통해서 만들어본 맵인데 좋습니다. 해보죠. 예, 지금 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눈 똑바로 뜨시고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화면상에 그 오브젝트 에디터라고 네. 누르시고요. 함축 F요. 예. 그 휴먼의 피전트가 보이시죠? 네. 이 피전트의 모습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블러드 메이지라고 예, 저는 블러드 메이지 말고 어버미네이션으로 바꾸겠습니다. 힘차게 뭔가 나무도 살펴야겠어요. 피전트를 찍으면요 예.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은 모델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네. 모델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유닛값 이게 유닛의 겉모습을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거의 유닛의 겉모습을 어버미네이션으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많군요. 모든 유닛이 다 나와 있군요. 워크래프트에 등장하는 한글판에는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찾기 쉽겠죠. 어버미네이션. 그래서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 예. 피전트는 이제 어버미네이션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그 타운홀에서 생산되는 그 유닛의 종류를 에콜라이트로 한번 해보죠. 예, 추가하는 건데요. 이번에도 고집 부리실 겁니까? 예, 아닙니다. 네, 에콜라이트. 예, 건물을 누르시고요. 네. 타운홀을 누르시고요. 예. 예, 밑에 쭉 내려가면은 중간보다 더 내려가서 예 끝까지 가는군요. 생산된 유닛이라고 있나요? 네, 생산된 유닛 테크트리 생산된 유닛 가운데쯤에 있군요. 피전트. 예, 여기 생산된 유닛 피전트라고 보이시죠? 네. 예, 더블 클릭하시고 유닛 추가를 하시는 겁니다. 유닛 더블. 예, 아까 뭘 원하시죠? 에콜라이트요. 에콜라이트. 언데드에 에콜라이트 누르고요. 네. 확인을 누르시고. 또 다른 오크에 한번 일꾼을 넣어보겠습니다. 피언을 누르시고 누르시면요. 예.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타운홀 내에서는 에콜라이트와 예. 피언과 세 종류가 피전트라는 세 종류의 유닛이 생산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 직접 한번 생산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으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오! 야 나무 캐기 힘듭니다. 걸리적거리는 건 아니지요. 자, 어버미네이션이 뒤뚱뒤뚱거리면서 금을 캐오고 있습니다. 예, 유닛 겉모습만 바뀌었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이거 빨리 지어지는 건 아니군요. 예. 예, 여기 보시면은 걷는 속도가 느리니까 예. 금은 못 캡니다 지금 피전트보다. 아, 피전트랑 예. 걷는 속도는 똑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냥 뚱뚱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 야, 저 시칼로 나무 캐는 거 보십시오. 와, 이거 굉장히 엽기적인데요. 예, 그리고 타운홀에서 또 뭐가 바뀌었나 봐야죠. 네. 예, 지금 뽑을 수 있는 게 에콜라이트와요. 에콜라이트, 피언과 피전트가 피전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에콜라이트를 먼저 뽑아보고요. 예. 이거 혹시 어버미를 밀리샤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 예. 밀리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바꾼 게 피전트만, 피전트의 겉모습만 바꾸지 않았습니까? 밀리샤의 겉모습만 안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누르면 예, 이렇게 밀리샤의 겉모습은 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back to work을 하면요 다시 어버미를 변신해서 엄청난 변장. 만약에 밀리샤의 모습도 그 메뉴에서 바꾸게 되면은 바뀌겠군요. 그렇죠. 예, 지금 새로 추가한 두 일꾼이 나왔는데요. 예. 이렇게 어허. 지울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예. 사기네요.
그러니까 물론 각 종족의 좋은 부분, 좋은 유닛만 예. 골라가지고 이렇게 뽑으면 최강의 예. 조화 종족을 예. 다시 만들. 물론 이렇게 어, 설정해 놓은 멜리맵은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에콜라이터는 네크로폴리스 말고 다른 거는 말하자면 크립 위에 지을 수 있는 거는 못 짓나요? 예, 못 짓, 못 짓습니다. 속성은 말하자면 그대로. 예, 하는 그 능력은 똑같은데요. 이런 아하. 건물은 블라이트가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겠죠. 블라이트 위에서는 못. 어. 네. 자, 네, 잘 봤습니다. 예, 정말 신기하네요. 네. 잘 봤습니다. 오, 보통 많은 분들이 그 속성을 바꾸는 경우가 어떤 걸 주로 뭘로 바꾸나요? 예, 주로 바꾸는 게 그 건물에서 생산되는 유닛의 종류를 많이 바꾸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나엘 건물에서,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타운홀 건물 한 건물에서 다양한 유닛들이 나오게 만들죠 보통.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베럭스에서 영웅이 나와도 영웅은 영웅의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예, 그럼요. 아, 야 그러면은 어떻게 맵 조작을 통해서 친구랑 같이 할 때 친구를 좀 골탕 먹이는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바로 방지하기 위해서 멜리맵과 멜리맵이 아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예. 친구가 게임을 해보고 아 뭔가 그 유닛의 상태가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눈치를 채겠죠. 아, 여러분들 꼭 친구랑 같이 친구가 게임하자 그럴 때는 이게 멜리맵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게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저같이 주소면밀한 사람은 그것까지 다 바꿔놓고 하기 때문에 힘드실 겁니다.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그렇죠. 나중에 팁으로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한테만 살짝요. 자, 월드맵 Q&A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재미있는 유즈 맵을 프로게이머들과 함께 즐겨보는 플레이 순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사될 맵은 어떤 맵인지 소개해주세요. 예, 오늘 하게 될 맵은요. 네. 킹 오브 더 힐 C 버전인데요. 바다 오호. 버전인데요. 네. 예, 그 말 그대로 그 언덕의 왕이 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약간 영웅전에 그 일종의 깃발 뺏기 같은 그 요소를 오호. 추가시킨 건데요. 예, 예. 언덕에 일정 시간 한 3분 정도의 시간 동안 언덕을 지키고 있으면은 네.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그렇죠. 조금 이제 설명을 들어봐서는 감이 안 오는데 실제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그렇죠. 겁니다. 오늘 플레이 임해줄 두 프로게이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네. 구영농 선수와 김동우 선수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구영농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구영농 선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아, 프라임리그 예선 떨어진 충격으로 열심히 레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충격이 크지요? 충격으로 열심히 유즈맵으로 마음 달래고 있는 건 아닌지. 예. 유즈맵 자주 하세요? 예. 아, 레더가 질릴 때 자주 조금씩 아, 하는 편이에요. 기분 전환으로? 예. 예. 구영농 선수는 킹 오브 더 힐 해보셨나요? 한 네다섯 판밖에 못한 것 같은데. 어, 어떤 것 같아요? 킹 오브 힐 언덕의 왕.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냐고요? 아. 어떤 것 같냐고요? 해보시니까 직접 뭐 재밌다, 재미없다, 뭐 이런 것 같다. 이건 영어 실력을 또 알아봤어요. 이렇게 뭐 어떤 것 같아요? 네. 언덕의 왕. 해설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었는데. 예. 예. 어떤 것 같아요? 네, 치열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를 다투려고 막 싸우고 어떤 사람은 얍사위까지 쓰면서. 구영 선수가 이 맵을 알아요. 예. 그렇죠. 자, 이번에는 네. 김동우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우 선수, 안녕하세요. 김동우 선수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아, 프라임리그 진출을 한 후로요. 지금 1패를 먹었잖아요. 예, 아, 1패를 먹었군요. 예, 타도 잔다라큰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네. 아하. 바로 이 방송이 나간 후에 오창동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되어있죠. 어, 그렇군요. 예. 네, 결과는 때 봐야겠고. 그렇죠. 김동구 선수는 킹 오브 더 힐 해보셨어요? 예, 오리지널 때는 클랜헌드라고 많이 했는데 확픽 때는 거의 못한 것 같네요. 오리지널 때, 즉 그 클래식 시절에 굉장히 유행하던 유즈 맵이기 때문에 아마 네. 선수들이 기억 속에 다 플레이법을 가지고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어떤 게임인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예. 자, 월드맵 DIY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 코너, 오늘은 킹 오브 더 힐에서 펼쳐집니다. 자, 시작됐는데요. 오이! 모두 10개 지금 진영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명의 플레이어들이 조인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12개의 진영이 보이는데 현재까지 선수가 예, 다 영웅을 고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하. 아, 네 종족의 알타들이 모두 있군요. 예. 마음에 드는. 지금 뭐 오창정 선수, 이수혁 선수, 그리고 김동문 선수. 예. 하나 둘씩 영웅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자, 보이시는 마운틴킹이
구영농 선수의 마운트킹입니다. 네. 그리고 예, 김동우 선수의 데스나이트 또 네. 보이고요. 어, 김동우 선수는 타워랜치턴을 골랐네요. 휴먼 유세인데. 자, 이 자리에 와 있는 킹 구영농 선수는 하늘색 유닛, 그리고 김동우 선수는 빨간색 히어로. 그렇죠. 이게 김동우 선수. 타워랜치턴과 데스나이트. 김동문 선수와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교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원래 네. 언덕에 올라가서 이기는 방법도 있겠죠. 네, 언덕을 한번 보여줘. 여기가 지금은 이제 선수들이 아무도 올라가지 않아서 어둡게 되어 있는데 문제의 그 언덕입니다. 오포. 이 위에서 버팀은 시간 일정 시간을 버티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럼 몰매 맞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버티기가 힘들죠. 아. 그 어느 정도 전 단계의 과정에서 레벨을 좀 많이 올려놓고 올라가야지만. 아, 그런 구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덕으로 쉽사리 올라가지 못하고 레벨 올리는 난리 났어요. 예. 자, 마운틴 킹. 지금 보시는 아래쪽 마운틴 킹이 바로 구영룡 선수의 마운틴 킹이고요. 마운틴 킹끼리 서로 망치 터지고 지금 난리 났죠. 그런데 거기서 사이에 껴가지고 블레이드 마스터가 재미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김종윤 선수의 마운틴 킹은 잡혔습니다. 잡힙니다. 자, 이럴 경우에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똑같이 알파에서 흘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원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영웅을 재생산하는 건요. 네. 그 골드가 필요하지 않고요. 아하.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경험치를 못 얻고 그러니까 많이 손해를 보겠죠. 남들 앞서 나가고 있는 동안에. 지금 말씀드린 순간 언덕 쪽으로 향하고 있죠 지금. 네. 선수들이. 지금 라스트 데이 장재호 선수입니다. 자, 장재호 선수의 데스나이트가 레벨을 올리고 있는 도중. 이건 누구의 아크메이지인가요? 맥스 아스카 이수혁 선수. 이수혁 선수군요. 선수들이 평소에 네. 자기 동족과 다른 영웅들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 재밌네요. 네. 자, 근데 이 와중에 크립을 사냥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그냥 히어로끼리 맞붙는 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히어로끼리 맞붙는 거는 피하는 게 좋고요. 네. 사냥을 통해서 경험치를 얻고 골드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김동문 선수 데스나이트가 살려주세요 그러더니 뒤에서 쫓기고 있죠.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게 예, 필 세인트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죠. 아, 그리고 지금 김동문 선수 올라가자마자 네. 카운트가 뜹니다. 아, 3분 동안 이 지역을 지키고 있으면 저 위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밖으로 벗어나니까 다시 카운트가 사라지는군요. 지금은 쫓기고 있기 때문에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가는 모습이죠. 아, 진짜 무섭게 쫓아옵니다. 야, 이게 정말 열심히 쫓아오는데요. 아주 사냥하네요. 예. 그리고 언덕의 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요. 그리고 그 아이템이요. 그 기존 아이템보다 강력합니다. 그거 사냥을 통해서 골드를 벌어서 네. 그 아래쪽 보시면은 상점이 있는데요. 예. 상점에서 무기를 구입하시면 그 언덕을 장악하는데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상점에서 아이템 구입하라는 팁을 주었습니다. 지금 타우라 집턴 바로. 김동훈 선수의 집단이죠. 체력이 좋지 않아요. 예. 레벨 아직까지 1입니다. 지금 레벨업한 선수가 렉스 조조 황현택 선수가 어느새 데몬트 레벨 2가 됐네요. 다른 선수들 대부분 레벨 1인 걸로 지금까지 1인 상태죠. 야. 그리고 구영훈 선수가 어느새 사냥을 해서 레벨 2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합니다. 자,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났군요. 막. 그렇죠. 안전이죠. 예. 아, 그리고 또 황현택 선수가 지금 상당히 게임을 잘하고 있네요. 황현택 선수 레벨 2에다가 체력도 아주 건강한 상태. 황현택 선수의 데모너터. 구영훈 선수는 지금 체력을 회복하러 이 자신의 본진에 있는 원두막 근처로 가게 되면 예. 보시는 것처럼 체력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뒤통수를 때립니다. 예. 지금 같은 플랜에 장재호 선수가 네. 괴롭히러 왔죠. 오히려 여기서 버티면은 구영훈 선수 체력 계속 그렇죠. 회복되므로 계속 차죠.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자, 아직까지 레벨 1짜리 김동훈 선수의 타워런 집턴. 예. 아무래도 선수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 레벨에 오르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 예. 데모헌터 누구 거였죠? 황현택 선수의 데모헌터예요. 지금 사냥하다가 전사했다고 창피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기껏 키워놨다가 네. 전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동안에. 다른 선수들이 레벨업을 해야 될 텐데 김동훈 선수의 타워런 집턴 언덕이 올라가다 맙니다.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갔다가 괜히 또 잡히면은요 손해니까요. 예. 캠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유닛들이 바로
그렇죠. 이런 그 스위프트 약간 일부러 깨우지 않는 한은 예. 가능한. 역시 김철민씨는 하나를 가르쳐준 게 어딜 가시는. 그렇습니다. 황현준 선수의 데모먼터가 다시 살아나서 레벨 2 그대로 나온 모습이죠. 그런데 김동호 선수도 레벨 2가 됐어요. 된 상태? 이 상태라면 먼저 레벨 3이 되는 선수가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레벨 3이 아직까지 아무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우영동 선수가 가장 지금 레벨 3에 가깝네요. 네. 아, 누가 언덕에 올라갔죠? 김동훈 선수가 언덕에 올라왔다고? 겁이 없어요. 예. 빨리 저지하라, 라는. 예. 메시지가 나옵니다. 선수들 아직은 언덕을 찾을 만한 그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레벨 2짜리 타워런 집턴? 여긴 난리였네요. 누구죠? 지금은 ELMT 크로스피, 예, 김종윤 선수입니다. 최근에 이 김동우 선수라던가 예. 팀을 프로팀을 창단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네. 바쁜 줄 알았는데 요즘에 판다고 정신이 없네요. 다들 같이 참여해서 근데 야 이거 재밌겠는데요? 뭐 서로 정신도 없고 네. 자기 살기 제코가 석자란 말이 있죠? 그렇죠. 아 여기는 지금 4명이 진짜 완전이에요. 예. 아. 예, 레벨 2로 올라갔습니다. 오 황현 선수 레벨 오. 3이에요. 황현택 선수 예. 레벨 3 레벨 3에 만화본 이 스킬인데 이러면 상대 영웅도 굉장히 무력화 시킬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언덕이 올라가 있다가 올라올 때 뭐 만화본 쓸 수도 있겠고요. 예. 아 야쿠베이지 야쿠베이지 특징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데요. 예. 주영롱 선수 몰매죠 몰매. 손버스 쓸 만화가 있고 지금 4명이 야쿠베이지를 판매하고 있 작당을 한 거 작당을 한 거 자 물로 도망갑니다. 사냥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근데 앞에는 또 크립이 있고 자, 건드립니다. 이 아크메이지. 잡히네요. 잡히네요. 야, 이거 무슨 마치 담합을 한 것처럼. 예, 서로 경험치를 노린 진짜 인정하자 없는 플레이였는데. 예, 예. 힐 세인트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 네. 누가 그 언덕에 몰래 올라가서 있으면은 승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이템 하나 좋은 거 두고 가서 버티면 되죠. 자, 그런데 그 올라가면 딱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까? 정신이 없으면 가끔씩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김태민 씨는 못 보신가 보죠? 예. 이거 구영 선수 너무 욕심내다가 완전 둘러싸였어요. 지금 개구리. 구영농 선수 예 씩 웃어보는데요. 너무 욕심을 냈네요. 레벨 2짜리. 지금 그렇죠. 위에 버티고 있으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올라와도 인비지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을 버티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마운틴킹 바로 구영농 선수의 마운틴킹이 와서 건드리기 시작하는데요. 황현택 선수 자 황현택 선수 남은 시간 1분 23초 버틸 수 있을 것인지 포션 썼죠? 자 투명 상태 됐습니다. 예 지금 투명 상태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상점에서 잼도로싱을 예. 사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아무도 구입하지 않았고요. 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선수가 누구죠? 예, 필 세인트 선수인데 지금 굉장히 아이템이 좋기 때문에 네네. 다른 선수들이 쉽사리 못 건드리죠. 게다가 블레이드 마스터는 또 윈드워크 기능으로 숨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2분 정도 남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자, 다른 선수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크림한테 걸리고 치고 서로 죽이고 난리 났죠. 네. 이럴 때는 그냥 한 선수한테 차라리 밀어줘가지고 저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욕심내다가 지금 먼저 올라온 선수를 저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부지리입니다. 올라왔어요. 누구죠? 라스트의 장재호 선수인데 크리반에 쫓겨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죠. 예. 지금은 저 레벨 4 블레이드 마스터에게 대적할 만한 영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서로 싸우다 보니까 지금 다른 영웅들은 레벨이 낮고요. 아이템도 별로 없죠. 아직까지도 이수혁 선수는 그렇죠. 슬쩍 와서 도망갈 수밖에 없이 데스나이트가 레벨 4와 레벨 3 그리고 아이템 상황도 저 공격력 플러스 45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네. 만약에 크리티컬 스트라이크가 떠지게 되면은 거의 200 가까운 데미지가 들어가는 얘기거든요. 괜히 덤볐다가 그렇죠. 이수혁 선수 올라왔는데 지금 이수혁 선수는 다른 아이템이 아니라 제모브 트루싱이죠. 투명으로 되면 그거 보겠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크립트를 끌고 왔습니다. 몬스터들을 굉장히 야근 플레이죠. 네. 이제 1분 안 남았어요, 이제. 자, 남은 시간. 252! 한 방이죠, 한 방. 예. 예.
자, 아, 레벨 오히려 이재호 선수가 도와준 골이 됐네요. 남은 시간 47초. 아, 이거 못 지키겠는데요. 지금은 저 그냥 지나가 됐으면 좀 칼에 스쳐도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투명 상태 됐죠. 어, 왜 공격 안 하고 그냥 지나가죠? 자신이 없나 봅니다. 안 보일 수도 있죠. 아, 레벨 네. 5입니다. 그리고 레벨 5. 아, 지금 5. 서로 안 보이는 예. 상황이군요. 아, 이거 남은 시간 26초. 이러면 윈도워크 지속시간까지 지킬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 누가... 체력도 괜찮고 공격력도 대단하기 때문에 예, 지금 버틸 수 있겠는데요. 17초. 제모브 트루싱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서로 어딨냐고 보고 찾고만 있죠. 난리... 10초 남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난리 났고요. 7, 마지막 저지를 6, 위해서 아, 5, 있습니다만 5, 레벨 5짜리 4, 4초 3, 남으니까 모습을 드러내네요. 2, 1, 1. 자, 즐길 다음에 꼭 챔피언이 되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킹 오브 더 힐. 자, 결국은 누구였었죠? 그 선수가? 예, 그 필 세인트라는 네. 아마추어 선수가 예, 예, 킹 오브 더 힐에서 우승자리에 올라갑니다. 여기 나와주신 두 선수들은 참 민망하게 됐습니다. 네. 자, 구영롱 선수와 김동우 선수 수고하셨고요. 구영롱 선수, 예,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겠어요? 네. 자, 어떠셨어요? 경기 해보시니까 굉장히 장기전이었는데 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네 뭘 제대로 발휘한 것 같지도 않고 뭐 한 것 같지도 않네요. 예, 그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막 서로 난리가 나고 막 예. 집단 구타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재밌는 맵인 것 같아요. 예. 네, 수고하셨고 예 구영롱 선수도 앞으로 저희 워크래프트에서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김동우 선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우 선수는 이번 경기 해보시고 어떠셨어요? 너무 어렵네요. 어렵나요? 예, 랩업 하기가 좀 상당히 까다로운 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리고 상점, 재밌으셨죠? 예, 상점 쪽에 랩업 시켜주는 아이템이 없어서 네. 다들 랩이 낮아가지고 크립들을 상대하기 힘들었어요. 예. 네. 가장 큰 적은 크립이었다. 네. 그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왔었죠. 네, 김동우 선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월드맵 DIY 오늘도 준비된 순서가 여러분께 모두 선사가 됐습니다. 예. 마무리 공지를 좀 해주시죠. 예,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재미는 없을 텐데요. 네. 그 MBC 게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 시청 소감 남겨주시고요. 맵 제작 시 궁금한 점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내실 곳은 www.mbcgame.co.kr이고요. 저희 월드맵 DIY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란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